자, 벽면이나 그다음에 천장의 장식이 아주 초호화의 장식이었어요. 장식인데 대신에 정말 어울리지 않게 그 초호화 장식에 공사판에서 보이는 그런 허름한 소파가 딱두 개가 마주보고 있었어요. 앞쪽에 회장님 앉고 제가 거기 앉았죠. 그 인사를 하고 제가 또그 종목에 대해서 상장 폐지 주주는 어떻게 되는가, 소속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는 이야기 나눴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그 회장님이 어떻게 뭐 돈을 벌었는가 이야기를 좀 슬을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일단 회장님 버전으로 이야기해드릴게요. 청년호인 1997년 98년 생각나?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장원증권을 다녔지. 장원증권은 그래도 장기신용원에서 출자한 증권사가 돼가지고 조금 일하기 좀 편했어. 약정구도 그 당시 제일 악랄한 증권사가 동방 페레그린인데 장원증권 연봉 좀센 편이었고 약정구에 별로 안 시달렸지. 그런데 IMF 오기 전에 가장 먼저 망한 증권사야. 우리 망하고 아마 동서증권, 고려증권, 동아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 종원은행까지 망했을 거야 아마. 참 그때 힘들었지. 동료들끼리 서로 맞보증으로 쓴거 내가 다 물어주고, 또 도망간 직원 뒤처리 하고, 고객들 손해배상금 물어주고, 못 주고자 신용 반대면 나가는 거 메꾸고, 안 좋은 일을 같이 오더라고. 힘드니까 말이야. 몸도 안 좋아져.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관계도 안 좋아졌어. 결국 이혼하게 됐어. 우리 애들은 우리 집사람하고 미국으로 갔지. 너 혼자 남았어. 다시 신림동으로 갔지. 신림동. 예전에 태학관 있고, 미술약국인데 있잖아. 살 데가 없어. 정말 매일매일 술이었어. 매일매일 술. 밥은 일주일에 뭐두 그릇 먹었나. 두 그릇 빼고 매일 정말 소주 먹고 오바이트 하고 다시 또 아침 해장술 먹고 모든 건다 버리고 싶었어. 그렇게 98년이 지나갔지. 정말 참 폐인 같은 세월이었어. 98년 한 12월 뭐이 정도 99년 1월이었나 이쯤 됐을 거야. 그때도 예전처럼 엄청 광풍이었어. 그때 IT 광풍이었지. 아마 세름기술이 150배 올라갈 때지. 그때가 아마 해산명 뒤에 닷컴만 붙으면 무조건 상한 거야. 그때는 정말 게임하기 쉬웠지. 왜? 바보밖에 없었으니까. 아무튼 우리가 르네상스 호텔에서 다섯 개팀 헤드급으로 내가 합류했어. 같이 합석을 하면서 그 룸도 르네상스 밑에 있는 룸만 이용하고 식당도 다 거기만 이용하고 절대 일체 밖에 못 나갔지. 왜? 감시원 있었거든. 물론 다 형님들은 다 조폭의 오야봉들이니까 조폭들을 지키고 있었지. 같이 있고 우리가 다섯 명 있으면 거기서 하부 조직 있잖아. 거기서 오다내리 매집하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매집팀이 필요했으니까. 그 당시 매도는 쉬웠어. 증권에서 펀드 매니저 섭외하고 막 그러면 금방 세일 가능했으니까. 블록들 넘기기도 하고, 시장에 조지기도 하고, 그때는 080 시리즈, 사이버 애널리스트가 많았지. 080 애들에게 물량 풀이해버리면 돈 주고 잘 팔릴 때였어. 아무튼 다섯 명 중에 헤드로 내가 참가하게 됐고, 판잘 짰지. 한 300개 정도 뺐던 것 같아, 300개. 300개 빼고, 회장님들, 전지들, 절반 주고, 절반까지 다섯 개 팀, 150개잖아. 150개 가지고 우리가 그때 5개 팀 30개씩 나눠 가졌지. 근데 이게 사고가 터진 거야, 사고가. 30개 받으면 나도 내가 됐고 식구도 나눠 가지면 내가 30개 10개 내 가져가고 나머지 주는 게 우리 깨끗한 시나리오였거든. 근데 항상 모든 일이 끝이 또안 좋아지잖아, 우리 업이라는 게. 거기서 또 돈을 네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니, 내가 더 가져가야 되니 막 서로 싸운 거야. 더러운 바닥이지. 저 뽀들 있잖아. 뭐, 서방파니, 양언니파니, 칠성파니. 걔들 중에서 머리 좀 돌아가는 애들이 이 M&A 시장, 무자본 M&A 시장에 들어오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주먹 잘 쓰고, 머리 잘 쓰는 애들에서 영업 잘하고. 애들 이 바닥 들어오는 거야. 르네상스 호텔도 다그 전에 전제, 사채업자 형님들이 만든 그 바닥이었거든. 그 당시, 1999년도와 2002년도까지는 강남의 사채업 뒹구는 형님들 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우리 모였거든. 사고가 터진 거야. 내가 돈을 더 가져가야 된다. 한 명이 밀고 오랜 거지. 우리 금융감독원에 난리가 난 거야, 그 당시에. 왜? 그때는 무자본 M&A나 어떤 조폭이 낑긴 이런 작전이 처음이었거든. 시분에 크게 났지. 내가 누구야? 뭔지 알았지?
돈을 챙겼어. 애들, 내가 헤드급이니까 밑에 애들 한두 명 믿는 신복 해가지고 현금 챙겨가지고 주식은 팔매 들려서 나오잖아. 델타 정보통신 나오기 전, 그 전에 애들 있잖아. 걔들 팀하고 우리가 다 걔들 뒤에 있던 애들이었으니까. 했지. 델타 정보통신 아마 2002년도인가 터졌을 거야, 그지? 그 앞전에는 애들이 있어. 교보증권 투자 상남사. 그때 투자 상남사로 해가지고 은퇴한 증권사, 부패한 증권사 직원들 많이 갖고 놀았거든. 다 쩐의 바닥이야, 그지? 사고 터지가지고 우리가 30개를 분배를 받았는데 30개 못 받게 돼 있어. 돈다 막혔으니까. 그래서 할인받았지. 할인받고 우리 그때 챙겨오고 애들 주고 해서, 그래도 내가 한 7개는 갖고 왔던 것 같아. 그 7개 가지고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 어떤 사업? 이제 어둠의 세계 끝났으니 합법적으로 일해야 안 되겠어. 기업 구조 조정 전문회사 CRC를 만들었지. 인맥도 원하고 학연도 원하고 선배들 찾아갔어. 공직에 있는 선배들 찾아갔어. 정치권에 있는 선배들 찾아서 만들었지, CRC. 99년, 98년,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이 CRC가 정말 붐이었어. 회사가 IMF가 끝나오는데 구조조정한다는 명하에 좋은 회사 싹을 없애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알잖아. 이 회사는 정말 조그맣게 되면 좋아질 회사라는 거. 그런 회사들 다 선수끼리 알거든. 근데 공무원은 자기 회사 아니잖아. 그냥 대가리에서 채워야 되거든. 거기서 그럼 그들끼리 게임이 일어나는 거지. 딜이 터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CRC가 많이 해먹었어. 내가 가장 많이, CRC 끝무렵에, CRC 끝무렵에 내가 가장 많이 땡긴 게 통일중공업이야, 통일중공업. 통일중공업 채권까지 빼먹었거든. 거기서 큰돈 벌게 됐지. 그러다가 상장 폐지, 어떤 내가 좀 커지면서 회사를 좀더 키웠지. 키워서 변호사도 고용하고, 회계사도 고용하고, 그리고 꼬마들도 고용하고, 뭐, 그랬지. 남한테 조사도 해야 되고, 말안 들으면 혼내줘야 되니까. 그렇게 회사 커간 거야. 그 다음에, 통일중공업이라고 있었어. 2001년도에 큰 난리가 난 거지. 뭐, 개미들의 생각하는 상장 폐지야, 부도고, 그지? 뭐, 정민의 요즘 주주운동하는 딱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개인 투자가들은 또 상장 폐지나 부도가 나면 휴지다 생각 던지거든. 근데 내가 뭐야? 기업 구조 조정이나 정부가 밀어주는 어떤 나 그런 거잖아. CRC. CRC도 여러 개가 있어. 어떤 좋은 CRC가 있고, 나쁜 CRC가 있고, 먹을 구멍이 많은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결국에 있는 놈들끼리, 가진 놈들끼리 나눠 먹기거든. 줄을 잘 써야 돼. 지금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야. 그래서 그때 2001년도에 CRC를 했어. 통일중공업 채권 장사에서 큰 돈을 벌었지. 그거 벌면서 또 내가 몇몇 기업, 상장 폐지된 기업 또 의뢰가 들어와. 회사 커지니까. 쉽게 말하면 어둠의 세계에서 전문이 된 거지. 어떤 회사 유상증자를 위해서 주가를 눌려달라. 즉, 3개월이나 6개월과 주가가 한도 횡보해야 유상증자할 수 있잖아. 그런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문의는 불법 아니었거든. 그런 거 오는 거 살짝 마사지 좀 해주면 되는 거고. 있는 집 주가 올리고 고가에 팔고 나가는 거야. 나중에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걸릴 수가 있잖아. 살짝 마사지하는 거야.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는 거거든. 피해자도 없는 거고, 양심에 또 찔리지도 않고. 또 그런 것도 문의가 들어오고, 또 가령 이런 것도 있어. 회사에 현금성 자산이 너무 많아. 근데 그 회사를 먹으려 들어간 애들이 첫 번째 오너가 약간 나이가 든 사람이야. 두 번째 들어간 애들이 B 선수고 B 안 맞추거나 또는 너무 악랄한 애들이야. 그럴 때 문의가 들어와. 이 회사가 어떤 상장 폐지되고 정리매매 되고 난 뒤에 보드판을 다시 가져와가지고 이 회사를 다시 가져오면 나름대로 저 나쁜 놈들이 또 나쁜 놈이 또 나쁜 놈을 먹는 게임이지. 불법 증거 잡아서 협박하는 거야. 내 나라 아니 너희 다 깜빡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또 믿고 있는 또 식구들 하나 보냈어. 아, 10명 정도 보냈어. 작업하면 3년에서 5년 잡으면 뭐 50개 빼먹는 거거든. 개미들 다 버린 회사를 다시 정매 때 몰래몰래 주식 모았어. 회사 인수했어. 회사 키우는 게 아니야. 장부를 다 열람했어. 적발 감사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뭐 정말 돈을 가져간 놈으로 하여 돈을 뺏들어오면 되는 거거든. 버블 힘을 빌던 뭐 주먹 힘을 빌던. 그치? 근데 우리는 또 선수니까 이매매 놓다 보면 일반 개인보다 쉽게 돈을 벌거든. 그러니까 돈이 벌어진 거야, 계속. 맨 처음에 전의 전쟁, 작전 바닥에 종잣돈 만들고, 그 종잣돈 가지고 정당한 법인 만들어서 CRC를 해서 큰돈 땡기고, 통일중공업 채권 양사하고, 나름대로 주가 너무 크게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주가 관리나
삼자배정 대금을 대금 납입을 해준다든지 사채업 이런 것까지 겸하게 된 거지. 그러다 건설업도 하게 됐고, 건설업은 뭐 알겠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의 작전 바닥이나 또는 시행이나 뭐 거의 비슷한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 분야 시장도 관여하고 여러 개 관여하게 됐지. 아무튼 돈은 그렇게 벌어가는데, 근데 최근에 후배 같은 사는 이야기인데, 저조운동 넌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거야? 단순하게 정의야? 아니면 면피야? 뭐지?